아, 저 아이스박스 나오면 저건 산지인데. 좋은 거지. 전복인가? 생선? 와, 고대갈비입니다. 고대갈비. 와, 저 제대로 준비했네. 고급 재료를 살짝 그냥 후추로만 밑간을 하고 또 고기 구울 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지. 뭘? 아. 오, 버터에. 로즈마린 없고. 향이 진짜 좋던데. 와, 아, 좋다. 저거를 완전 다 굽지는 않고, 네. 그냥 겉에만 초벌구이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버터가 먼저 들어갔구나. 어, 향이 벌써 좋아. 이게 간단하게 어차피 이게 초벌구이라 많이 익히진 않아. 오, 야, 뼈 크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이거에 여기는 잠깐 식혀두고. 아, 초벌만. 단호박부터. 아, 저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저 콩도 맛있고, 아스파라거스도 맛있고. 좋아. 식자재도 색깔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 아, 야, 저 칼로. 와, 저 칼로. 네, 뼈를 분리해줍니다. 어, 맛있겠다. 이게 썰릴 때 딱 이 느낌이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익히면 안 되는 게. 어?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뼈를 구워요? 어? 코치. 약간 핏기를 조금 없애고 불맛도 살리면서. 무조건 토치 사용해야지. 어? 뭐예요? 얘 올려놓는 거지. 아, 이렇게. 파인애플처럼 이렇게. 아. 그래도 우대갈비인데 이 뼈를 보여줘야 그치. 되니까 이걸로 플레이팅을 하는 거죠. 그냥 갈비가 아니다. 이것은 우대갈비다. 자, 그럼 이렇게 먹냐? 아니지. 그거는? 저거는 하와이 소금. 하와이 소금. 네. 아. 이거 용암 소금. 이건 녹차 소금. 와사비까지 와. 이 정도 세팅이면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좀 신경 썼어요.